보고 싶기 때문이다. 스웨덴 디자이너 오사 오크너 씨 또한 한국적인 디자인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제가 전반적인 스웨덴 디자인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늘 이렇게 맛봐왔던 그런 느낌과 좀 다른 느낌, 공감하는 부분이 같아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게 됐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주얼리라는 매개를 통해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두 사람이다. 이 부분은 뭐지? We're satisfied in terms of working with Koinor and also her skilled craftsman. Everything is it's just working out. Like 별이 많이 찍어 주셔야 돼. 주얼리샵 한 켠에 걸려 있는 이색적인 디자인 스케치들이 눈에 띈다. 귀엽고 앙증맞은 이 목걸이를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어린이. 좋은 보석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만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송 대표가 얼마 전 어린이 주얼리 공모전을 열었다. 송 대표의 10살 난 딸도 이 공모전의 수상자. 무슨 어떤...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사이사이 이게 목걸이거든요. 이게 한 6살 때쯤 그린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걸 되게 놀랐어요. 엄마의 재능을 쏙 빼닮은 딸아이가 디자인한 키즈 주얼리들.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저게 처음에는 그냥 그렸는데 저게 실제로 나왔으니까 신기했어요. 이제 북한산의 능선처럼 심플함에서도 격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송진희 씨. 17년 경력의 그녀가 생각하는 보석 디자이너란 어떤 직업일까? 행복을 담아주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전해주는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작은 크기로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값이 비싸다고 좋은 보석이 아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멋진 보석이 아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사연을 작은 보석 안에 담아내는 사람들. 사치품이 아니라 가치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보석 디자이너이다. 이 직업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은 한국에서는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역량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디자인을 알리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개성이 담긴 디자인들을 선보이면서 해외 진출의 꿈도 얼마든지 혼자 꿀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가장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은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많은 회사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커나간 미래에는 그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기고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많은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얼리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81만 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주얼리 디자이너를 사실 요구하고 있는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에 처음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보수일 텐데요. 보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초봉 임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많은 자기가 뭐 디자인 전시나 이런 데 참여하면서 사실 자기 커리어를 자기가 쌓으면 사실 보수는 많은 곳에서 인기 있는 디자인을 한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보수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하게 되는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정확한 수치나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주얼리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주얼리 시장 규모는 4조 5,39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정말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점 문화적인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얼리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여기 나온 거와 같이 146조 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크게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주얼리 수요나 주얼리 시장이 크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얼리 구매 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지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5.4%. 정말 소재, 가격, 보석, 서비스, 브랜드 명성,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얼리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자인 철학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획도 핵심 기술적인 능력도 브랜드 이미지도 결국엔 주얼리 디자인에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디자인적 가치 이런 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지 기술만 가지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 기획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얼리 디자인이 갖는 그 범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